네, 오늘로 개항 140주년을 맞은 부산항의 역사는 대한민국 개항의 역사입니다. 고기 잡는 작은 포구에서 시작해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한 부산항은 이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1876년 2월 26일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에 의해 부산포가 개항했습니다. 외세의 수탈 창구이면서도 우리나라와 세계를 잇는 관문이 됐습니다. 70-80년대 컨테이너 부두가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성장의 전진기지로 우뚝 섰습니다. 10년 전 부산 신항개장으로 글로벌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상까지 갖췄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세계 6위, 환적 화물 기준 세계 3위입니다. 개항 140주년을 맞아 부산항은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워터프론트 뉴딜 사업인 북항 재개발이 그 시발점입니다. 물류 항만을 넘어 상업 문화 중심의 시민 친화형 항만으로 재탄생합니다. 문화와 관광이 또 해양 산업 클러스터가 새로 형성이 될 해양 신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급부상한 중국 항만들과의 경쟁, 세계 경제와 국제 물류의 불확실성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해양 금융을 비롯한 차별화된 고부가 가치 항만 서비스 집적지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 부산항이 소프트웨어 쪽 여러 가지 기자재 부품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기타 부대 서비스의 그 부가가치 사업들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출발 거점을 비전으로 삼은 부산항. 140년 역사를 뒤로한 채 새로운 도전을 맡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